안녕 여러분. 이 박스 보이세요? 겨울 룩북을 찍기 전에 하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계속 올렸었는데 미루다가 점점 옷이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이거는 룩북이 아니라 그냥 하울이어가지고 참고하는 정도로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보이시죠? 이거 밑에 캐리어, 이만한 캐리어가 또 밑에 또 있거든요? 얼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에이티즈 서울에서 구매를 한 건데 근데 아마 룩북에서도 에이티즈 서울 옷들이 몇 번 나왔을 건데 일단 여기에 있는 옷 스타일이 정말 제 취향이 너무 반영된 그런 쇼핑몰이기도 하고 옷들이 전체적으로 좀 무난무난하면서 데일리하면서 유니크함 한두 방울 정도. 그리고 일단 여기 사이트가 코디를 너무 잘해요. 업데이트가 진짜 빨라요. 그래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면은 좀 보는 재미도 있고 이게 좀 나뉘어서 와가지고 이거 두 박스 다 일단 에이티즈 서울 거거든요. 자, 너무 커. 뭐지? 구매 내역을 좀 봐야겠어요. 잠시만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저는 인터넷에서 구매를 할 때 웬만하면 네이버 페이가 없는 곳에서는 구매를 잘안 하거든요. 내가 네이버 페이가 없어도 구매를 하는 곳은 오나워 딱 한 곳뿐. 거기는 진짜 옷이 너무 내 취향이라서 그렇게 귀찮음을 감수하면서도 구매를 하는데 그래서 에이티즈가 또 좋았던 게 네이버 페이가 있어서 일단 제가 구매를 했던 내역이 여기 네이버 페이 기록에 다 남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알려줄 때도 되게 편하고. 아, 이거 양말은 제가 산 거 아닌데 사은품으로 주셨나 봐요. 아, 감사해요. 이게 내가 시킨 지 좀 오래돼가지고 사실 어떤 옷을 시켰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이거 제가 시킨 적 없거든요? 근데 양말이랑 같이 붙어있는 걸로 봐서 내가 봤을 때 사은품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내가 이거 안 시킨 것 같긴 한 게 원래 제가 이런 옷을 안 사요. 얘는 사은품인 것 같아서 패스하고 두 번째로 유니크. 유니크는 기억이 나요.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던 기억이 확실히 나거든요. 그래서 유니크에다가 약간 딱 붙는 청바지 입고 어그 부츠나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그런 부츠 같은 걸 신으면 되게 예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아예 구매를 했던 거라서 사진이랑 되게 똑같고 보통 니트들이 잘못 선택하면 따가운 니트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살에 닿았을 때도 이너 없이도 착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도톰하고 부드러운 소재고 여기 팔 부분 있죠? 이런 팔 부분의 디테일 이런 디테일이 되게 예뻐서 산 거거든요. 뒷면에도 보면 이렇게 디테일이 정말 예쁘죠. 저는 약간 이런 디테일에 환장을 하는 사람이라서 좀 흔하지 않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스커트인데 얘 제가 진짜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딱 코디를 할 거를 다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한 거거든요. 울 소재로 된 랩스커트인데 보통 이런 울 스커트 하면 좀 클래식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스커트를 원래 잘 안 입는 편인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그냥 되게 평범한 맨투맨에 잘 어울리는 좀 그런 스커트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정말 꾸며진 스커트거나 근데 얘는 이렇게 좀 후드티랑 좀 맨투맨이랑 이런 거랑 같이 매치해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냥 이게 앞면이고 여기가 뒷면인데 이렇게 트임이 앞뒤로 다 나 있어요. 그래서 좀 걸을 때 좀 이런 펄럭펄럭하는 이 느낌이 너무 예뻐서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도톰하고 면도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허리 쪽에는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고 또 여기 허리 밴딩이 아니라 그냥 일자로 일자 면으로 쭉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일단 옷을 구매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이랑 어울릴 것 같은 옷들을 많이 사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휘뚜루마뚜루 정말 많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래식하면서 뭔가 유니크하면서 데일리하면서 귀엽고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번에도 헤링본 자켓이에요. 자켓 컬러는 저는 블랙 컬러. 제가 원래 이런 자켓류를 정말 좋아해요. 이런 자켓에 그냥 안에 기본 티 하나 입고 그리고 청바지나 이런 와이드 팬츠 이렇게 코디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겨울이 됐을 때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런 자켓을 입은 적이 없더라고요. 옷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켓이 정말 한 개도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구매를 했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얇은 편이에요. 접었을 때 팔 부분까지는 이 울 소재가 안감까지 다 되어 있어서 뭔가 브랜드 옷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단추 디테일도 이렇게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자켓류에 있는 주머니는 저는 좀 일자로 그냥 겉에 덮어주는 게 없어야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뭘까? 얘는 원피스네. 저는 어깨부터 발끝까지 툭 떨어지는 그런 원피스 핏을 되게 좋아해요. 레이어드 할 일도 되게 많고 그냥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되게 예쁘고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좀 어느 정도 조금 탄탄한 소재인데 여기 소매도 제가 원래 이렇게 막힌 거는 안 좋아하는데 어차피 이거를 산 목적은 자켓 같은 거를 레이어드 하려고 산 거여가지고 요 허리 부분도 원래 이렇게 통짜로 떨어지는 거를 입으면 제가 잘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요 허리 부분도 이렇게 딱 잡혀 있어요. 라인이 어느 정도 딱 잡혀 있어서 착용했을 때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고 어깨랑 팔 라인은 딱 얇아 보이게 드러내주고 그 다음에 발목부터 신발만 딱 보이니까 이거 입으면 진짜 말라 보일 것 같고 이거 진짜 만족. V넥인데 골지로 되어 있고 좀 너무 타이트하지 않고 좀 적당히 내 몸의 실루엣만 드러내주면서 군사를 커버를 해주는 딱 그런 티예요. 이거는 이거랑 블랙이랑 두 개를 샀는데 지금 다른 박스에 블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얘가 저는 좀 괜찮은 이유가 좀 이런 형태의 V넥이 진짜 말라 보여요. 겨울에 옷을 입을 때 특히 위에는 정말 달라붙게 입고 밑에는 와이드한 옷을 입어서 체형 커버를 완전 해주거든요. 이게 오히려 여름보다 겨울이 조금 더 내가 체형 커버를 하기가 되게 좋은 게 이런 식으로 된 V넥은 내 어깨를 반 정도 드러내주면서 쇄골이 다 보이기 때문에 진짜 말라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 브라운 계열을 잘 좋아하진 않는데도 요거는 피부톤에 잘 맞게 정말 잘 입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또 팔 기장감이 긴 게 팔이 길면 정말 여리여리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딱 떨어지는 것도 바지 위에 그냥 넣지 않고 입었을 때도 딱 괜찮은 정도여서 그리고 소재도 엄청 잘 늘어나요. 몸에 약간 좀 살집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옷을 입기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입어도 군살은 어느 정도 커버되면서 되게 말라 보여가지고 이거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짜잔. 여름이 되면서부터는 맨투맨을 안 사다 보니까 편하게 입을 옷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부산에 살면서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뵈러 가야 되는데 내가 딱 붙는 옷을 입고 가기엔 조금 내가 민망하잖아요. 좀 실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막 편한 옷을 찾는데 도저히 없는 거야. 편한 옷이 겨울에는 좀 후드티나 맨투맨 진짜 편하게 입을 만한 정말 좀 단정하고 박시한 그런 거를 좀 사야겠다 하고 겸사겸사해서 이거를 산 거거든요. 이렇게 멜란지 그레이 컬러의 후드인데 기본에 되게 충실한 핏이고 근데 막 다른 후드티들도 제가 고를 때 항상 허리 쪽에 떨어지는 그 핏을 보거든요.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핏이 좀 박시하면서 아방하게 떨어진다 해야 되나? 그리고 이런 프린팅된 후드를 제가 원래는 잘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또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짜잔! 오랜만에 트레이닝 바지를 또 구매를 했는데 트레이닝 바지를 한창 엄청 많이 사가지고 여러분들도 제가 입는 트레이닝 바지를 되게 좋아해 주셨잖아요. 내가 이 바지를 입었을 때 좀 촌스럽다 하는 기준이 다리에 너무 딱 맞게 일자로 떨어진다든지 핏은 괜찮은데 길이감이 너무 짧다든지 이러면 진짜 확 촌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도 입는 이유가 내가 편하려고 입는 것도 있지만 조금 힙한 느낌을 내려고 항상 저는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또 고른 게 허리 밴딩이 일단 넓고 핀턱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하나가 조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끝에 통이 엄청 넓고 되게 길어요. 와이드 형태로 떨어지는 되게 넓은 팬츠예요. 제 키가 160이니까 저는 성범이가 입었을 때도 핏이 예쁘면 제가 입었을 때 핏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저는 기장감이 길고 통이 조금 넓은 바지를 입어야 스타일리쉬해 보여가지고 핏이 진짜 중요해요. 요즘 많이 코디하는 좀 부츠 안에 넣고 막 이런 거 하기에는 조금 오바스러운 게 있겠지만 그냥 운동화 같은 거 신고 요 팬츠 입고 그냥 넓은 니트 하나 입고 코트 하나 딱 걸치거나 아니면 후드 코트 하나 딱 입으면 정말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또 제일 좋은 거는 허리에 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좋아요. 허리끈이 있으면 좀 거추장스러워가지고 옷을 입었을 때 허리끈을 저는 항상 묶거든요. 이걸 입고 나서 옷을 위에 입었는데 끈이 툭 튀어나오면 좀 그게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기본 청바지인데 너무 아방하지 않고 좀 핏되는 느낌이어서 구매를 해봤고 허벅지랑 종아리까지는 살짝 핏되는데 이 종아리 끝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발목 부분에서 조금 넓어지는 형태의 그런 부츠컷이거든요. 제가 진짜 취향이 나는 너무 서운한 게 청바지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항상 예쁜 청바지가 보여서 사면 다 똑같이 이색이에요.
정말 데님의 정석 컬러, 그리고 약간 빈티지해 보이는 데님 컬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런 컬러만 사는 것 같아요. 밑단 보면은 요즘에 또 찢어진 밑단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찢어진 밑단을 정말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된 이런 밑단을 되게 좋아해요. 그냥 이게 전체적인 핏이 그냥 예쁜 것 같아요. 엄청 막 붙는 핏도 아니고 정말 뭔가 미팅을 하러 갈 때 내가 아, 나 너무 꾸미기는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와이드 팬츠 입긴 조금 그렇다 할 때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커밍 알파카 니트. 얘는 진짜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컬러 때문에 산 니트예요, 얘는. 근데 컬러잖아, 이거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기본 핏 니트인데 막상 택배를 받고 나니까 여기 밑에 디테일이 또 있네요. 가슴선 밑으로 이렇게 촘촘촘촘촘촘 다리 이렇게 약간 원단이 얇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 너무 예쁘다. 나 지금 이걸로 갈아입고 해야겠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 이게 약간 오히려 이렇게 얇게 가슴선 밑으로 얇게 들어가가지고 좀 착용했을 때 몸에 더 붙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뭔가 핏의 좀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따갑지는 않은데 피부가 예민한 분들이 입었을 때 조금 따갑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지를 오랜만에 샀는데 제가 원래 벨트가 같이 내장이 되어 있는 바지는 정말 구매를 안 하거든요. 이 원단과 핏이 이런 거를 내가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벨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했어요. 정말 와이드한 핏이에요. 제가 그냥 평소에 질질 끌리게 입는 딱 그런 핏이거든요. 근데 얘는 보면은 디테일 독특한 게 이렇게 허리에 버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벨트 역할은 아니고 그래서 옆에 이렇게 채워가지고 좀 허리를 좀 더 조여주면서 여기에 포인트를 주는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런 포인트를 엄청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핏 자체는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한겨울에는 아마 못 입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너무 예쁘다. 요거는 이제 아우터예요. 코트는 정말 꾸밀 때랑 미팅 갈 때 아니면은 잘 안 입는 편이고 그냥 진짜 막 집 앞에 내가 꾸안꾸로 나가고 싶을 때 있잖아. 그냥 막 청바지 말고 그냥 트레이닝복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그냥 막 걸쳐도 뭔가 간지가 나는 그런 아우터를 내가 찾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런 디자인 자체는 되게 흔할 수는 있는데 남자, 여자 같이 입을 수 있는 그런 공용 사이즈로 나와서 핏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자크 같은 거가 안 보이게 이렇게 숨겨져 있고 이렇게 보이면 조금 추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단추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퍼도 되어 있어서 바람도 잘 안 들어올 것 같고 이게 진짜 길거든요. 안감이 이렇게 양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웬만한 패딩보다 더 따뜻할 것 같고 오히려 좋아. 팔 부분은 이렇게 스트랩처럼 좀 팔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단추 포인트가 있고요. 이 뒷부분은 밴딩이거든요. 팔 부분은 이렇게 누빔으로 되어 있고 몸통만 양털로 되어 있어서 마냥 예쁘기만 한 옷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무 만족할 만한 그런 옷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거 사실 이거 입으면서 성범이랑 같이 입으려고 산 거라서 남자친구분이랑 뭔가 커플로 구매해도 예쁠 것 같고 핏이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모자도 엄청 크고 아,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렇게 포르 같은 거랑 같이 신으면 딱이에요. 내가 지금 이것도 포르 신고 온 건데 이렇게 그냥 같이 코디하면 되게 예쁜 것 같아. 자, 아직 에이티즈 선물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어느 한 브랜드에 꽂히면 거기 것만 사요. 이 얘는 티셔츠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거 하나는 아까 제가 그 베이지 컬러 보여드렸던 그냥 그 기본 골찌 티셔츠고 얘는 니트인데 카보라 골찌 니트라고 아까 설명드렸던 니트랑 비슷한 느낌인데 골찌가 더 두껍고 조금 더 두께감이 있는 그런 니트예요. 선 부분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착용했을 때 실루엣 떨어지는 게 팔 부분이 정말 길고 이 포인트 때문에 손 끝에만 살짝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소매가 딱 떨어지는 옷보다 소매가 이렇게 좀 길게 떨어지는 옷을 입었을 때 전체적인 실루엣이 더 예뻐 보이거든요. 아까 거는 V넥이었잖아요. 좀 어깨가 조금 많이 드러나는 형태의 V넥이었는데 얘는 라운드넥이에요. 데일리하게 고급스러운 무드로 연출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얘는 방금 제가 설명해드렸던 그 골지 니트 다른 컬러 두 개를 사는 이유가 기본 핏이 너무 예뻐. 근데 얘는 정말 기본 핏이라서 기본 컬러가 무조건 필요한 옷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보리를 딱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컬러를 또 사는 거예요. 또 제가 이런 퍼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퍼플은 좀 약간 라벤더처럼 그렇게 차가운 느낌의 퍼플이 아니라 조금 따뜻한 느낌의 퍼플. 그래서 좀 채도가 낮고 되게 뮤트한 퍼플이에요.
저는 이런 건 여러 개가 있어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그냥 진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츠컷이랑 되게 비슷한 컬러예요. 그래서 이런 컬러 제가 좋아한다 했잖아요. 근데 얘는 통이 넓고 전체적으로 허리만 잡힌 채로 뚝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정말 밑단을 끌고 다니는 긴 기장감의 데님 팬츠거든요. 하체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특히 이런 거 입으면 니트 하나에 딱 얘 입으면 진짜 여리여리해 보이고 되게 예쁘고 힙해 보이거든요. 여기 미디 길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이런 미디 길이가 긴 옷들이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이제 허리를 더 끝까지 하이웨스트로 올려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내 허리를 조금 더 얇은 부분을 잡아주면서 좀 더 다리가 길어 보이고 얇아 보이는 느낌이 있고 내가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이게 이미 내가 재작년에 산 바지여서 뭔가 내가 소개를 못 해주겠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샀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핏의 바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리고 요거 요 맨투맨을 샀는데 제가 이거부터는 캐리어에 다 넣어놔가지고 지금 네이버페이 결제를 최대한 해서 그거를 보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요거는 맨투맨이거든요? 모어모먼트에서 구매를 했고 얘는 좀 아방한 핏의 맨투맨이 아니라 그냥 되게 숏한 기장감으로 나온 그런 느낌의 맨투맨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꾸안꾸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런 핏이거든요? 이게 크롭은 아니지만 조금 숏한 기장감에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딱 그런 맨투맨이에요. 요거를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얘는 제가 좀 일찍 산 거거든요. 가을에 산 건데 이거는 제니베리에서 메이드 라인의 이제 가디건이에요. 근데 요런 뭔가 여리여리하면서 크롭된 기장에 좀 러블리한 느낌의 가디건이 제가 많이 없는데 또 제가 그런 걸 좋아해요. 좀 베이직하면서 조금 크롭된 기장이라서 여기저기 받쳐 입을 때가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일단 제가 옷을 볼 때는 컬러감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이거 말고 사실은 다른 컬러를 사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제가 사려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제가 구매하고 싶었던 컬러가 다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비 컬러랑 이렇게 핑크 컬러랑 두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 요런 핑크 컬러가 이제 또 보면은 좀 탁한 핑크 컬러라서 피부에 딱 댔을 때 피부가 정말 뽀얗고 예뻐 보이는 그런 컬러잖아요. 너무 크롭 된 것도 아니고 딱 골반 위까지 올라오는 크롭 기장이라서 뭔가 체형 보완도 되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 네이비 컬러도 되게 좀 뮤트하고 따뜻한 느낌의 네이비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여름에 어울리는 네이비보다는 좀 겨울에 입기 좋은 네이비 컬러. 이 단추가 또 얘는 같은 컬러로 안 돼 있고 이렇게 포인트처럼 하얗게 돼 있어요. 피부도 되게 하얘 보이고 청바지 같은 거 입었을 때 되게 무난하고 데일리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딱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룩앤민에서 구매를 했는데 핏된 옷들이 되게 많고 더 러블리 힙 같은 완전 그런 느낌이잖아요. 저는 좀 아방아방한 그런 옷들을 많이 입는 편이라서 사고는 싶지만 안 샀던 옷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일단 내가 첫 번째로 자랑할 옷이 짜잔! 이게 코듀로이 팬츠인데 트레이닝 팬츠예요. 이거를 보자마자 너무 예쁜 거예요. 보통 요즘에 트레이닝복에 이 밑단에 스트링 달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투웨이로 입을 수 있게. 아예 그 스트링이 빠져있는 일자로만 딱 떨어진 그대로만 입을 수 있는 트레이닝을 되게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완전 딱 그런 와이드한 핏이어서 아까 같이 핏되는 그런 옷 입고 좀 크롭되는 그런 기장 옷을 입고 딱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뭐 어그부츠 같은 거나 좀 롱부츠 같은 거를 신을 때 이렇게 안에 넣기에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고정이 되게 잘 될 것 같은 딱 그런 원단이에요. 숄더 트임 골지 니트. 완전 핏되는 그런 골지 니트인데 어깨 포인트 하나 딱 들어가 있으면 간지나지 않아요? 내가 이거를 입고 자켓을 딱 걸치고 있다가 실내에 들어갔을 때 딱 자켓을 벗어 어깨가 쇽 보이는 뭔가 그런 게 예쁠 것 같은 거예요. 흐물거리지 않고 되게 탄탄한 원단이에요. 딱 이것만 봐도 너무 예쁘죠? 제가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 제가 여름보다 겨울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옷을 입을 때 좀 이것저것 입을 때 포인트 되는 옷들이 되게 많아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평범한 블랙코트를 입고 싶어도 안에 그냥 요 니트 하나 입으면 평범하지 않잖아요. 엄청 두께감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고요. 그냥 딱 이렇게 입었을 때 몸에 감기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지금 입은 거는 되게 지금 따갑거든요, 조금 솔직히. 이런 니트는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내 몸에 좀 달라붙지도 않고 짧은 치마 같은 거랑 같이 코디하고 부츠 신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거 요것도 룩앤민 메이드 상품이거든요. 정말 내가 이거 너무 사고 싶었는데 이거는 벼르고 벼르다가 구매를 한 거고 짜잔! 이렇게 자켓과 스커트 세트예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니 이게 원단이 되게 좀 도톰한
모직 원단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좀 울같이 그렇게 따갑고 무거운 원단이 아니라 되게 가벼우면서 보온성이 있는 그런 원단이거든요. 이 원단 자체가 좀 아우터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원단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입고 되게 품 넓은 롱코트 같은 거 입으면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되게 어색하지 않고 괜찮을 것 같거든요. 디자인 자체가 흔하지 않은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게 룩앤미 메이드다 보니까 여기서밖에 구매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원단이 자칫하면 굉장히 좀 부해 보일 수도 있는 원단인데 사람 자체가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게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냥 이게 단추가 없으면 솔직히 좀 평범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단추 포인트가 너무 예뻐서 뭔가 이렇게 치마랑 이어지게 자크를 넣어주니까 힙하고, 이 단추 하나 때문에 너무 브랜드 옷 같고, 이제 롱부츠 딱 하나 신으면 와 세상 말라 보이는 거.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예뻐. 그리고 이제 대망의 오나어입니다. 이 영상을 빌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오나어랑 무슨 관계냐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전에 생일파티하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나어랑 관련 1도 없고, 관련이 있게 된 게 제가 그냥 오나어 옷을 좋아해서 오나어 마켓 시절 때부터 옷을 진짜 혼자서 엄청 많이 사 입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오나어 사장님이랑 저랑 동갑이고 그걸 알게 됐고, 대화하고 만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친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나어 옷을 좋아하고 많이 입다 보니까 제 돈으로 사서 입는 거고, 사람들이 물어봐 주니까 이제 정보를 많이 알려드렸는데, 거기서 제가 오나어 사장님과 좀 친하게 대화를 하고 하니까 뭔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오나어 사장님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옷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제가 절대 안 된다 했거든요. 선물을 받는 거랑 제가 직접 돈을 주고 구매하는 거랑 아무리 제가 좋아서 소개를 해도 뭔가 좀 구독자분들한테 의도 자체가 다르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제가 사입겠다, 제가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사입겠다, 원래도 사입었었으니까 선물 절대 보내지 말아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는 사이인 게 내가 죄 지은 것처럼 돼버리니까. 근데 전혀 아는 사이라고 해서 선물로 받거나, 근데 뭐 선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감사하다 뿐이지 내가 막 진짜 이거를 막 돈을 받고 뒤에서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 내가 사서 진짜 예뻐가지고 사 입다가 친해진 것 뿐이야. 저는 정말 어디를 가도 거기 단골이 되거든요 항상.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도 오나어에서 잔뜩 구매를 했는데, 아우터류 위주로 구매를 했어요 오나어에서는. 이거는 샤인 쇼트 패딩. 제가 이번에 패딩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벼우면서 꾸안꾸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패딩을 되게 많이 찾았거든요. 사실 이게 컬러가 약간 좀 카키빛이 돈다 해야 되겠다. 연두색! 약간 연두색이고, 옛날에는 좀 매트한 소재가 유행이었다면 요즘엔 이렇게 반딱반딱 거리는 소재가 좀 유행이래요. 패딩 중에서. 그리고 뭔가 깔깔이인 듯 깔깔이 아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도 안감도 있고, 좀 엄청나게 두껍지는 않지만 그냥 뭐 집 앞에 마실 나갈 때나 뭐 로키 산책할 때 딱 그 정도 때 입기 좋은 두께감. 그리고 이 밑단에 조일 수 있는 스트링이 또 있어서 내가 이거를 아방하게 입고 싶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일자로 입는 거고, 스트링을 조여서 나는 이렇게 핏되게 입고 싶다 하면 쭉 조여가지고 입고. 그리고 여기 손목 부분에도 보면은 이렇게 똑딱이로 한번 돼 있어서 내가 소매를 조금 더 이렇게 조이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버튼도 패딩 컬러랑 똑같이 이렇게 깔맞춤 돼 있고, 얘는 진짜 어디에 코디를 해도 예쁘겠다. 이거는 포켓 숏 패딩. 얘도 제가 진짜 휘뚜루마뚜루 입으려고 산 패딩인데 좀 아방한 핏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크롭 기장으로 떨어지는데, 얘도 양쪽에 이렇게 스트링이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조여서 입을 수도 있고 아방하게 입을 수도 있고, 요 큰 주머니 요게 되게 귀엽더라고요. 꾸안꾸 그런 패딩. 얘도 좀 얇은 편이에요. 안감이 있긴 한데 안감이 막 엄청 두껍고 이런 게 아니라 부산에서 지금 입기에는 딱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서울이나 이런 강원도에서는 좀 많이 추울 것 같아요. 얘는 좀 매트한 소재인데 이런 게 저는 먼지가 잘 달라붙어가지고 좀 싫거든요. 그거 빼고 그냥 어차피 이거는 막 입을 거니까 디자인만 보면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끝나가요. 요거 셋업을 샀는데 반팔 셋업이거든요. 데일리로는 못 입을 것 같고 그냥 내가 데이트할 때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이렇게 뭔가 아우터로 쓰일 만한 그런 원단인데 셋업으로 되게 나와서 이게 되게 독특하고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얇은데 막 바람이 통하고 이런 소재가 아니라 신축성도 있고 좀 되게 탄탄한
입었을 때 뭔가 실루엣 자체가 부해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롱코트인데 테디 롱코트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롱코트를 작년부터 너무 사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정말 이 소재 있죠? 이 귀여운 뭔가 테디베어 같은 꼬글이 소재 이 코트를 진짜 사고 싶었는데 뭔가 유행이 지났나? 하고 해서 안 샀다가 이게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유행이고 뭐고 내가 입어야겠다. 작년부터 내가 입고 싶었으니까 이번에 입어야겠다 하고 구매를 한 거라서 컬러감 자체도 제가 베이지 아우터를 잘 안 입는 편인데 이 소재랑 어울리는 컬러가 딱 요 베이지 톤의 컬러인 것 같아서 이거는 요 컬러로 구매를 했고 클래식하면서 데일리한 느낌으로 입기 딱 좋을 것 같고 버튼은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툭 걸치고 이렇게 입고 다닐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예쁘지 않은 느낌이? 그러니까 이 원단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무게감과 컬러여서 나 아니어도 성범이가 뺏어 입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베이지랑 블루랑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 베이지 컬러가 촌스러운 베이지가 아니라 되게 좀 탁하고 채도가 낮은 베이지 컬러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에 컬러감이 있는 옷을 입어도 뭔가 잘 어우러지면서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또 여기 뒷부분 보면 이렇게 뒷부분에 트임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코트들은 입었을 때 뭔가 트임이 없으면 되게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무게감이 있는데 트임이 있으니까 걸어 다닐 때도 그렇고 더 스타일리쉬해 보이고 답답한 느낌이 없는 딱 그런 코트입니다. 그리고 또 아우터! 이거는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오너가 쇼핑몰로 바뀌기 전에 마켓했을 때부터 완전 베스트셀러였던 코트인데 얘는 후드 코트거든요. 떡볶이 끈으로 되어 있고 로브 포인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뭔가 디테일이 들어갈 게 다 들어갔는데도 괜찮은 코트. 이렇게 로브가 들어갈 거면 클래식하던가 이런 떡볶이 단추가 들어갈 거면 정말 아방하게 귀엽던가 둘 중 하나거든요. 그게 다 있는데도 되게 잘 어울리고 진짜 귀여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코트들 중에 제일 따뜻하고 좀 무게감 있게 뚝 떨어지는 그런 코트예요. 그리고 소매도 이렇게 단추 포인트 이렇게 있고 이런 디테일 하나가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이 코트는 내가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도 이렇게 예쁜 코트는 못 찾을 것 같은? 딱 그런 느낌? 딥한 차콜은 코디를 여기저기 하기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블랙보다 조금 더 화사해서 얼굴빛도 예뻐 보이고 이거는 너무 추천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번에는 소품인데 이 모자는 네거티브3라는 브랜드 모자인데 이런 약간 빈티지 워싱이 들어간 모자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막상 찾으려고 하면 되게 많이 안 보였거든요? 집 앞에 간단히 나거나 머리를 안 감았을 때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이 모자는 뭔가 컬러감도 그렇고 이런 디자인이 너무 힙하게 나와가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뜯겨져 있는 이런 디테일 있죠? 이런 힙한 느낌. 이거는 내가 꾸며 입었을 때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런 느낌인데 얘가 모자 이 머리 깊이 자체가 엄청 깊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얼굴이 작아 보인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는데 어디다 써야 되냐면 롱코트 입고 어? 후드 입고 조거 팬츠 딱 입고 조던 신고 하면 너무 예쁘단 말이에요, 진짜. 좀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게 컬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싸이월드 하던 시절의 느낌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빈티지하고 예쁘더라고. 이런 느낌으로 써야 예쁜 것 같아. 그래서 이 모자는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끼워 넣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오타오를 또 이렇게 정신없이 끝냈는데 사실 소개 못한 옷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내가 찍으면서 해가 져가지고 이제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